남도민요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이고 제일 저기 봐야 많이 알려진 노래가 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아리랑이에요. 그래서 이건 안 하고 갈 수가 없는 노래죠. 안 하고 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민요를 어떤 게 기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민요 수준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로 다 그렇게 어려워요. 누가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있지 저기 봐야 어떤 것이 기초다는 있을 수가 없죠. 어떤 게 민요가 기초겠어요. 민요라는 것이 저기 봐야 다 난이도를 갖고 이야기하자면은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이런 유명하지만 이런 노래들은 중급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높은 수준의 이제 어려운 노래는 화초사거리 보렴 이런 것들이 어렵고 그 다음에 육자백이 이제 시리즈가 어렵죠. 육자백이 그러니까 육자백이 자진 육자백이 이제 흥타령 뭐 개고리타령 뭐 삼사는 말락 이렇게 있는 그게 그 각 육자백이면 육자백이가 수십 곡이죠. 수백 곡이 될 수도 있겠죠. 수십 곡. 자진 육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육자백이 연곡이죠. 그러니까 육자백이는 연곡이에요. 연곡. 육자백이만 있는 게 아니라 육자백이 자진 육자백이 개고리 타령, 삼사는 발락, 흥타령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섯 가지 류가 다 있으니까 그것이 또 자기 일가부치가 많잖아. 곡을 다 거느리고 나오면은 그놈만 해도 하루 종일 불러야 해요. 그러니까로 이제 최고 어려운 민요가 뭐냐, 남도 민요 뭐냐, 뭐 화초사거리를 일단 이야기하겠죠. 화초사거리, 보렴, 육자백이, 요거를 일컬어서 제일 그게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급으로는 다 이제 뭐 다 똑같은 거예요. 성주풀이, 남원산성, 뭐 진도아리랑, 뭐 그 밖에 막 동백타령이고 뭐 금강산들 오만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배운 거 농부가 막 다 그런 것들이 다 민요지. 그러니까 급을 나누기가 어려워요. 다 어려워. 그리고 어떻게 이제 잘하면 다 쉽고 못하면 다 어렵지. 특히나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저기 보렴이나 화초사거리, 육자백이 이런 것이 자 저기 봐야 초급생이 배우기에는 어려운 것이고 그 밖의 것은 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다 배울 수 있어. 어떤 것을 생기초냐고. 생기초가 어딨어. 어떤 한 곡을 가지고 차근차근 배우면 그게 생기초인 거지. 이것이 기초 등급이다라고 레벨을 정할 수는 없어. 그건 기초 등급이 아니야. 다 어려워. 단지 초급으로 저기 할 수 있다. 그것은 그만큼 천천히 섬세하게 조금씩 이렇게 아주 조금씩 진도를 나가면서 아주 천천히 아주 상세하게 배우면 그게 초급인 거야. 그리고 이제 중급이면 그보다 좀 빠르게 고급이면 이제 휙휙휙휙 지나가면서 배우죠. 탁 주면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축축축 날아가면 이제 그건 고급 과정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로 저기 노래로 저기 레벨을 나누지는 못해요. 여러분의 저기 실력에 따라서 등급을 그냥 그렇게 하고 그렇게 교수법을 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하시면 천천히 잘하시면 빨리 이렇게 하는 거죠. 진도도 쭉쭉 빼고 나갈게요. 자 이제 이 남도민요는 되게 저기 봐야 저 떠는 음, 평으로 내는 음, 꺾는 음 요런 식으로 가장 기본 요소만 빼라 하면은 그렇게 나눠져요. 아아아아아리 아아아아아아아아 꺾는 거. 아 평으로 내는 목. 아아아아 떨어주는 목. 요런 목들이 물론 그 사이사이에 많은 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 음들이 몇 개 겹치면서 또 이웃하는 음들을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동반해서 하면서 이렇게 곡이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거죠. 가장 기둥음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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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람반수시다. 에람반수 에라태시냐.
거기서 떨어지거나 파음을 추거나 하면 안 돼요. 에라 대신이야 평으로 내야지 시작. 에라 대신이야 대화할 여흔으로 설이 날이 소서 대신이로구나 내가 대신이로구나 돌곤도 돌고 놀아 봅시다 돌고 놀고 놀아 봅시다 아가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가니 놀지는 못하리라 성주는 와가 성주 이대 성주는 와가 성주 저집 성주는 초가 성주 저집 성주는 초가 성주 한대간의 공댁 성주 하나 둘 한대간의 공댁 성주 이녀원 성주 하나 둘 초년 성주 이녀원 성주 스물일곱에 삼년 성주 스물일곱에 삼년 성주 서른일곱 사년 성주 서른일곱 사년 성주 성주는 쉬운 일곱이로다 마지막 성주는 쉬운 일곱이로다 대화할 여흔으로 대화할 여흔으로 설설이 날이 소서 대신이야 대라 대신이야 대화할 여흔으로 대화할 여흔으로 설설이 날이 소서 대신이로구나 내가 대신이로구나 돌곤도 돌고 놀아가 봅시다 돌고 놀고 놀아 봅시다 아가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성주는 와가 성주 이대 성주는 와가 성주 처집 성주는 초가 성주 처집 성주는 초가 성주
초가 성준. 거기서 첫집 성준은 첫집 성준은 초가 성주 초가 성주 첫집 성준은 초가 성주 첫집 성준은 초가 성주 한대간의 공백 성준 한대간의 공백 성주 천연 성주의 저거를 성주 천연 성주의 저거를 성주 이게 저거를 성주 이게 저거를 성주 27곱의 3년 성주 27곱의 3년 성주 27곱의 3년 성주 27곱의 3년 성주 37곱 4년 성주 37곱 4년 성주 마지막 성주는 57곱이로다 마지막 성주는 57곱이로다 해활견으로 해활견으로 설설이 날이 솟아 하시네요. 그다음에 이제 낙양성이 거기에는 제 일본어로 나와 있죠. 낙양성 낙양성 심리호예 헤이 낙양성이 너무 길면 그 다음 박에서 그 다음 박은 그 다음 장단은 첫 박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길게 빼버리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낙양성 쉬어서 쉬까지만 10박까지만 가고 쉬어버려. 그러고 그냥 뒤에 것을 하지. 낙양성 시작. 낙양성 여기 할 거 다녀. 심리호예. 또 쉬고. 높고 낮은 저거 모든 먼. 높고 낮은 저거 모든 먼. 영웅호걸들이 몇몇 치며. 영웅호걸들이 몇몇 치며. 절대 가이. 개늙이냐 절대 가인이 개늙이냐 우락충벌한 비백년 우락충벌한 비백년 소년행나기 편시춘 소년행나기 편시춘 아니 놀고 무엇터리 아니 놀고 무엇터리 한송정 소를 베어 한송정 소를 베어 조그맣게 배를 모아 조그맣게 배를 모아 한강에 띄워놓고 한강에 띄워놓고 수리며 간주 많이 싫어 수리며 간주 많이 싫어 술렁수 배 띄어라 이 술렁수 아까 저기 한송정 다 열 번째 박인 거 아시죠? 술렁수 배 띄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시작 술렁수 배 띄어라 강릉 경포대 해로 가자
강릉 경포대로 가자. 에라 만수. 대신이야 대라 대신이야 대활 전으로 대활 전으로 설설이 날이 솟아 며치며 영웅 호걸 들이면 며치며 절대 가인이 괜히기냐 절대 가인이 괜히기냐 우락중 보관 비백년 우락중 보관 비백년 소년행나기 편시춘 소년행나기 편시춘 아니 놀고 무엇을리 한송경설을 배워 아니 놀고 무엇을리 한송경설을 배워 조그맣게 배를 모아 조그맣게 배를 모아 띄워놓고 한강을 띄워놓고 수리며 안주 많이 싫어 수리며 안주 많이 싫어 술렁숲에 뛰어라 술렁숲에 뛰어라 강릉 경포대로 가자 강릉 경포대로 가자 에라 만수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대화 성종과 이댁성 성주야 성주 누구나 하나 둘 성주야 성주 누구나 자 요거는 첫 시작을 할 때 첫 박에서 시작을 하지 않고 세 번째 박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 둘 성주야 성주 누구나 하나 둘 성주야 성주로구나 성주금보니 어디 매뇨 성주금보니 어디 매뇨 경상도 안동 땅 하나 둘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 안에 솔씨마더 솔씨라도 봄동산에 던졌더니 만원 봄동산에 던졌더니 만원 그 소리 점점 자라나서
세월이 점점 자라나서 황장목이 되었구나. 하나 둘. 황장목이 되었구나. 우리 지둥이 되었네. 적벌을 쳤구나. 낙낙장송이 적벌을 쳤구나. 활연으로 활연으로 설설이 날이 솟아. 아니 그럼 한 번 더 해야지. 아니 뭐시여? 성주야 성주 누구나 나왔다. 이게 중요해. 시작. 하나 둘. 성주야 성주 누구나 나 한 번 더 찍고 내려오니. 나 그렇지. 성주야 성주 누구나. 하나 둘. 성주야 성주 누구나. 성주 금복이 어디 맨요. 성주 금복이 어디 맨요. 경상도 안동 땅은. 경상도 안동 땅은. 제비고 내 솔씨마도 제비워 내 솔씨마도 봄동산에 던졌더니 만원. 봄동산에 던졌더니 만원. 그 소리 점점 자라나서 그 소리 점점 자라나서 황장목이 튀어 구나. 황장목이 되었구나. 세 번째 박이서 해야 돼. 첫 박이서네. 황장목이 되었구나. 하나 둘. 황장목이 되었구나. 우리 지둥이 되었네. 우리 지둥이 되었네. 적벌을 졌구나. 낙낙장송이 적벌을 졌구나. 활연으로 활연으로 설설이 날이 솟아. 화가 성주 이게 성주는 화가 성주 저집 성주는 초가 성주 저집 성주는 초가 성주 한대간의 공댁 성주 한대간의 공댁 성주 초년 성주 이적원 성주 삼년 성주 스물일곱에 삼년 성주 서른일곱 사년 성주 서른일곱 사년 성주 마지막 성주는 쉰일곱이로다. 마지막 성주는 쉰일곱이로다. 활연으로 활연으로 설설이 날이 솟아.
반갑네 이제. 반갑네 반가워 하나 둘. 반갑네 반가워. 그렇지 와. 그렇지 와 하지 말고 와 이거는 너무 쉽잖아. 와. 와. 반갑네 반가워. 춘풍이 반가워. 설춘풍이 반가워. 더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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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행차가 더디어 한양행차가 더디어 남원 옥 중추거절이들어 남원 옥중추거절이들어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해라 한반수 해라 한반수 대신이야 해라 대신이야 대화할 여한으로 대화할 여한으로 설설이 날이 솟아 행차가 드디어 한양 행차가 드디어 남원 옥중추거절이 들어 남원 옥중추거절이 들어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해라 만수 해라 만수 해라 대신이야 해라 대신이야 대화할 여한으로 대화할 여한으로 설설이 날이 솟아 평연어를 자랑하고 평연어를 자랑하고 둘이 부는 피리소리 둘이 부는 피리소리 쌍봉왕이 춤을 추고 쌍봉왕이 춤을 추고 선상 발을 쭉 쳤다 대소리 손상 발중 첫대소리 어깨에 춤이 절로 나가누나 어깨에 춤이 절로 나누나 예라 한반수
대라 대신이야 대화할 여한으로 설설이 나리소서
여관 한등에 잠못 이루나 여관 한등에 잠못 이루나 에라 만수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전절을 다 했습니다. 다소 지루하리만큼 전절을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풍류당 뭐 이렇게 화요반에 터닥금도 하고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 한 해가 우리가 모두 다 만사형통하실 거라고 믿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남진 중에서 성제풀이를 전곡을 다 이제 이렇게 두 번씩 했습니다. 자, 이제 요런 기회에 요걸 이제 섬세하고 아름답게 노래를 불러 보셔요.